이건 약간 무슨 후레쉬맨 같으니까 뭐죠? 파워레인저 같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아공에서 활동하고 있는 레이 작가입니다. 저는 SMDB 성지 부산으로 왔습니다. 7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요. SMDB 관계자분들께서 감개무량하게 저를 부산으로 초대해 주셔서 촬영을 하러 부산으로 왔습니다. 저희 한국에서의 첫 모델, 수진 모델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로 SMDB와 레이 작가님과 아주 감개무량하게 유튜브 촬영을 함께하게 할 모델 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B240 그리고 플립 44 프로 소프트박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C09라는 SMDB 조명 스탠드를 사용을 해서 오늘 촬영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은 플립 반사라는 리플렉터를 또 사용을 할 거고요. 반사판을 사용하고 안 하고를 차이를 보실 건데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사용을 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컨텐츠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희 첫 세팅은요, 저희 모델분이 의자에 앉아 계시고 B240 그리고 플립 44 프로 소프트박스 사용을 해서 플립 반사를 설치해 놓고 이 세팅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신이 나오는 세팅이 아니라요, 이제 상반신 위주로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플립 반사 제품이 있고 없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세팅 값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조명은 1/8 광량, 조리개는 9.0, ISO 100, 셔터 스피드는 1/160입니다 이렇게 해서 촬영을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약간 손을 한 번씩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예, 그런 거 좋아. 너무 좋아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반대쪽을 볼까요?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하나, 둘, 셋. 시선 이쪽으로. 아, 좋아요.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갈게요. 부채를 살짝 이렇게 올려볼까요? 부채를 올려서. 네. 아, 좋아요. 아,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리플렉터 없이, 반사판 없이 한번 해볼게요. 반사판 없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 반사판을 쓰고 안 쓰고를 볼 때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게 이제 반사판이 있으면은 쨍하고 클리어한 사진들이 나오는 거고, 반사판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두운 느낌을 낼 수도 있고 좀 약간 무디하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거는 사진 괜찮게 다 나온 것 같아요. 스튜디오 촬영 처음 하는 거라면서요. 너무 잘하는데? 일어나서는 이번에는 상반신 위주로 좀 찍을게요. 우선은 요 정도까지만 찍을게요. 저는 어떤 느낌을 생각을 했었냐면은 약간, 예, 손끝을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거. 하나, 둘, 셋. 처음 하시는 건데, 예, 예. 지금 너무 좋아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기대하는 거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예.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반발자국만 뒤로. 네. 좋습니다. 갈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하나, 둘, 셋. 자, 할 때 포즈를 무조건 이렇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너무 몸을 이렇게 굽히면요, 안 이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살짝만 가슴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약간 무슨 후레쉬맨 같으니까, 이런 거 봐요. 뭐죠? 후레쉬맨은 너무 이때인데? 파워레인저 같으니까. 요런 식으로 할까요? 이렇게. 네. 지금 너무 좋아요. 하나, 둘, 셋. 옆모습을 한번 찍을까요? 조금만 더 얼굴을 카메라 쪽으로만 좀 할게요. 턱 조금만 내리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이제 손을 내려볼까요? 손을 내려갖고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살짝 이렇게 올리고 반사판 없이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차도녀 그 자체네요.
이 정도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손 모양을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살짝 몸 쪽으로만 살짝만 해주세요. 아,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혹시 손을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볼까요? 몸을 살짝 앞쪽으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둘, 셋. 감사합니다. 시선을 좀 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디 아련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정도면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왼손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네,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는 조명을 4분의 1을 바꿀게요. 여기서부터 손가락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요 손을 이렇게 예, 올려주세요. 어, 너무 좋아요. 봐봐요. 이렇게 해서 방금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자, 눈 뜨고 접으시고 하나 둘 셋. 전신 찍을게요. 슬리퍼는 벗고 그리고 왼손을 네, 스커트를 살짝 잡고 발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당겨서 요 발끝으로 이렇게 예, 그런 느낌.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똑같은 위치에서 뒤돌아서 몸 돌리는 방향을 반대로 할까요? 조명이 이쪽에 있으니까. 아이고. 저를 봐 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 찐 반응입니다.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 전 거는 그냥 아, 아니. 디테일 샷은 이쪽 네, 한 발자국 맞고 왔어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됐습니다. 눈 감고 턱을 살짝 올려볼까요? 너무 좋아요. 눈 좀만 더 감으시고 하나 둘 셋. 그리고 그냥 그렇게 있으시면 돼요. 네, 여기 옷을 좀 찍으려고. 저 정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진을 좀 찍을 거라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B40의 컬러 필터 좀 더 무디는 아니고 뭐라 그러죠? 아, 나 가끔 이렇게 말이 안 나.